정산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. 지금 413만 3,490원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9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부킹이 들어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? 아, 저번에 저희 같이 세팅한 거 있잖아요. 네.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바로 부킹이 들어왔어요. 바로요? 네, 근데 제가 지금 좀 뭐 해외 출장이나 디지털 노마드를 좀 하느라 이거 좀 늦게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직접 또 오늘 보여드리려고 네, 보여주시는 겁니까? 대박인 게 3개월, 3개월 예약이 들어왔습니다. 3개월에 한 번에 들어왔습니까? 네, 그러면은 이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오.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. 그럼 3개월 동안 하루에 10초도 안 쓰는 거예요. 와. 네, 대박이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직접 또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. 제가 바로 저기 벤치에 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3,4m로 들어옵니다. 자, 3,4m 들어와서 일단은 먼저 지금 9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부킹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이용 중이라고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11월 22일까지 다 차있는 거 보입니다. 23일에 이분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11월 22일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다. 와. 네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.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다.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온다. 뭐 갑자기 보일러가 터졌거나 뭐 그런 일 아니면은 거의 연락 올 일이 없습니다. 갑자기 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다. 정말 신경 쓸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냥 3,4일도 하루에 10초씩 들어가서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정산이 되었냐. 네. 네, 정산은 보통 3,4일도가 좋은 게 정산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거든요. 지금 413만 3,490원이 들어왔습니다. 보통 입실하고 나서 그 당일인가 다음 날에 바로 돈이 들어와요. 대박이죠.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한 달에 얼마 버냐? 지금 10주가 들어왔고요. 10주에 413만 3,490원 수익이 들어왔고 3,4m 수수료가 떼인 겁니다. 떼이고 실질적으로 정산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200만 원을 뺄 거예요. 왜 200만 원을 빼냐? 자, 10주치 월세랑 관리비, 그러니까 부도비용을 200만 원으로 잡았고요. 그 빼면은 주당 213,349원이 남고 한 달 기준으로 853,396원이다. 그래서 한 달에 85만 원을 벌었습니다. 한 달에 85만 원 벌고,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할 게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와, 대박. 대신 하루에 한 번씩 채팅에 들어가서 10초 와요. 5초겠죠? 3,4m 들어와서 채팅 누르는 게 10초도 안 걸린다. 총정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총정리. 네, 일단 간단하게 해드릴게요. 왜냐면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만 따라해도 세팅할 수 있게 해놨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, 일단 물건을 찾는다. 그리고 수익률 계산을 한다. 그 다음에 부동산에 전화를 건다. 그 다음에 임자를 간다.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. 그 다음에 세팅을 한다.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다. 끝! 와,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같이 하면서 봤으니까. 네.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다 이해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보고만 가지지 마시고 한 달에 이게 실투자금액이 지금 실투자금액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사라지는 돈으로 할게요. 그 200만 원입니다. 왜냐면은 1000만 원 보증금도 물론 사라지지만 그거는 1년 뒤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쳐도 1200을 치더라도 수익률이 장난 아니고요. 그리고 200만원을 했을 때는 수익률 더 장난이 아니죠.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하는데 저 벌써 지금 거의 끝났죠? 네. 그죠? 거의 끝났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3개월, 4개월만 하면은 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주변 분들한테 공유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